행복은 언제 찾아오는가? 불어터진 라면과 생쌀을 겨우면한 선밥을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2016년 3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월 29일 오전 10시까지 40시간 동안의 여행기입니다. 6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100여 회 넘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죽순의 자생 실태며 특성 그리고 가공 방법 등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온 황금손입니다. 황금손과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타고 가던 승합차의 엔진이 어제부터 조금씩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진단을 받아보았던 바 엔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고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한 후 곧바로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에 있는 황금손의 제1공장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차가 고장으로 멈춰버렸으니 달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라카인주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정색을 하면서 차량 대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상으로 워낙 먼 까닭도 있지만 길이 너무 험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에 가까워서 IS 대원이나 로힝야 족들과의 충돌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하여 미얀마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 지방을 회피하는 곳이기도 한 때문에 우리 일행이 타고 갈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후 6시쯤 겨우 승합차 한 대를 구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 같은 큰 산맥이 히말라야로부터 미얀마 국토의 좌측 해안을 끼고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산맥은 중심축이 높이가 약 1500에서 2000m대의 험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폭이 120km나 되는 고봉 줄령입니다. 이 고개를 넘는 데만 약 5 내지 6시간이 걸리는데 고개를 넘는 중에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천길 낭떠러지가 초행길 여행객들에게는 아찔한 공포심을 안겨줍니다. 지금은 수년 전과는 달리 포장도 많이 되어 있고 굽은 길은 조금씩 바로잡았습니다. 그래도 대형 차량과 교행을 할 때면 어느 한쪽 차량이 조금 넓은 곳에서 멈추어 기다렸다가 양보하며 비켜줘야 겨우 넘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험한 길을 참 무던히도 많이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승합차를 타고 다닐 형편이 못 되었기에 30살 내지 40살 정도 나이를 먹은 구물버스에 의지해서 이동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승합차라도 탈수 있게 되었으니 황금손에게는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젊은 기사가 모는 승합차는 아침 7시가 지나서야 N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아침 욕이라도 하려고 식당에 들려 한국에서 가져온 사리곰탕면 몇 봉지를 주인에게 건네면서 끓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라면을 끓여서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면을 끓이긴 했는데 동봉한 서포를 빼놓고 건조한 파만 넣고 끓인 냉탕 라면을 내어온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떡합니까? 황금손은 맹탕 라면을 들고 주방으로 달려가서 서포를 넣고 다시 끓여서 가져오니 면은 이미 퉁퉁 불어터진 후였습니다. 시장기를 반찬 삼아 불어버린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또 길을 재촉하여 섬으로 들어가는 뱃머리까지 도착하니 오전 10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각배를 타고 공장에 닿은 시간이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을 만나고 점심 겸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싱싱한 새우와 게를 가져왔습니다. 새우는 머리를 떼어낸 후 등을 갈라 숯불에 굽고 게는 삶았습니다. 큰 농어와 바다 메기를 토막내어 고추장을 듬뿍 풀은 다음 오랜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손님들께 모처럼 보양식을 대접해드리고 황금손도 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다시 양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또 밤을 새웠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밤을 새는 일에 이력이 난 황금손입니다. 양곤의 숙소에는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일행들 모두가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것이어서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바구미, 우리는 쌀벌레라고 합니다. 바구미가 새까맣게 잔치를 벌이고 있던 쌀자루에서 쌀을 꺼내어 씻은 다음 전기밥솥에 넣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밥이 되는 시간 동안 황금손은 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신김치와 함께 넣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어서 맛깔난 김치찌개와 함께 먹겠다는 야무진 꿈은 김치찌개가 완성되어 가는 순간에 깨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밥통에서 김이 솟아오르기 직전에 정전이 되어버린 탓입니다. 아뿔싸 전기가 금방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도 허사였습니다. 밥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설은 밥은 생쌀을 겨우 면한 상태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생쌀밥을 퍼서 김치찌개와 함께 먹었습니다.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전기는 9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생쌀을 겨우 면한 밥으로라도 허기를 면했으니 그것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세상을 살면 기뻐해야 할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행복은 물질의 풍요나 생활의 안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되새긴 여행이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